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아입니다. 이번 주는 마침말 쇼핑팩 메종마르젤라 프레그런스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메종마르젤라 레이지 썬데이 문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개 디퓨저로 출시가 됐다는 걸 보고 워낙 인테리어도 좋아하다 보니 아 이건 사야 돼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같이 담을 만한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150만원어치를 구매를 하게 됐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박싱 해볼 건 바로 이 메모리 박스입니다. 꽤나 큼직하죠? 이렇게 메종마르젤라 넘버링이 윤곽으로 들어가 있고, 정상가 89만원 상당의 굉장히 비싼 향수 세트인데,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파우치 한 겹 쌓여있고, 진짜 저 사진으로만 보다가 드디어 실물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열면 파우치는 그냥 뭐 신발 같은 거, 플랫 슈즈 같은 거 담아갖고 신기도 좋겠네요. 타비 슈즈를 하나 사야겠어. 이거는 좀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 넘버링 판이 있고, 옆에는 이게 뭐지? 하는 게 있는데 열어볼게요. 일단은 짜란! 여기 있고, 일단은 짜라란! 짜라란! 짠!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종의 향수가 들어있습니다. 향이 뭐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일단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는 레이지 썬데이 무늬랑, 또 제가 남자친구 향수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재즈 컬러 이렇게 메인에 들어있고, 옆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여기는 플라워 마켓, 그리고 언더 더 레몬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이 비치워크랑 셀링 데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여기는 버블베스랑 위스퍼 인 더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거는 바이 더 파이어플레이스랑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요렇게 총 10종의 향수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0ml고 이게 30ml. 그래서 확실히 100ml 옆에 있으니까 귀엽긴 하지만, 위쪽에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거는 종이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것 같고, 상자는 약간의 패브릭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마 안에는 종이로 되어 있고 겉을 감싼 게 아닐까 싶은. 이거 30ml 병 그냥 꺼내서 쪼르륵 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제 향수장에 아니면은 이 입체로 소중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부터 좀 언박싱을 해볼 건데, 바로 이 레이지 썬데이 무늬 디퓨저입니다. 사실 레이지 썬데이 무늬는 몸에 뿌리는 것도 좋지만 이 향이 공간에 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일단은 하얀 색깔 디퓨저 요 스틱이 들어있고요. 짠! 요렇게 무슨 우유병처럼 레플리카 병이 들어있습니다. 향수 바틀이랑 동일하게 틱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패브릭 향수 있는 건 질감이라면, 얘는 그냥 종이 질감 같은 게 붙어있긴 해요. 근데 바틀이 흰색에 완전 무광이어가지고 깔끔하고 예쁘네요. 입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빼는 거 맞나? 돌리는 뚜껑 병으로 되어 있어서 입구가 늘 밉다고 생각했는데, 화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흰색 스틱을 한번 꼽아볼게요. 디퓨저 스틱은 사실 내가 원하는 발향 정도에 따라서 한 3개 정도? 미니멀하게 꾸며주고, 짜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 인테리어 공간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에 가장 베스트가 될 디퓨저인 것 같아요. 근래 본 것 중에 제일 예쁘다. 일단 향수랑 향이 똑같냐고 하시면, 여기다 코를 대고 맡았을 때, 겨울이 비싸긴 한데 약간 더 비누 같은 뽀용뽀용함과 그리고 플라워의 향이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기존의 레선 모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가워하실 만한 디퓨저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거는 사실 제가 이미 개봉을 해서 이 메종마르젤라 캔들홀더와 캔들 세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자에 캔들 홀더가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동일한 레이지 선데이 모닝 캔들이고 캔들 홀더는 짠! 그 디퓨저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캔들 홀더인 게 일단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캔들이 없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덮개고 퍼지게 해주는 유리갓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디테일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캔들을 거치하는 데에도 넘버링이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요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액세서리 같은 거 올려놔도 되는 보고 처음에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살까 말까 했는데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산 캔들인데 요것도 역시 향수랑 결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 캔들의 제형감 때문인지 살짝 더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납니다. 발향은 물론 넓은 공간에서는 그냥 두면 향이 안 나겠지만 침대 옆에 놨을 때는 은은하게 그냥 불을 안 켠 채로도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올리고 불을 피울 때는 요걸 열어두고 불을 안 피우고 썼을 때는 이렇게 닫아두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요걸 내가 만약에 캔들만 이렇게 단독으로 있다 할 때도 얘가 안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여기에 이렇게 쏙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캔들 덮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랑 같이 쓰려고 짜잔! 요 캔들 스너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메종 마르젤라 넘버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 쉐입 자체도 진짜 딱 미니멀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용도냐면 캔들 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 꺼주는 용도예요. 저는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캔들 켜고 끌 때 쓰기 진짜 예뻐가지고 같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들어있는 박스인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또 레이지 썬데이 모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바디 워시랑 그리고 바디 로션이에요. 사실 내 손 모양은 향수로 맡기보다는 이렇게 몸에 바르는 로션 타입을 원했는데 또 이렇게 바디 로션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워시 불투명한 패키지로 되어 있고 바디 로션. 근데 이거 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하기 너무 좋긴 해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 향수랑 향이 동일한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결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계명할성제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세제의 향이 좀 나요. 근데 이건 직접 좀 폼에 묻혀갖고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남길 거고 이거 로션이고 펌핑을 해보면 과연 제형감은 딱 로션 정도. 완전 가벼운 라이트한 로션은 아니고 약간의 이 수분 막 같은 게 형성이 되는 정도의 보습감을 가지고 있고 향을 한번 맡아보면 오! 향은 완전 향수랑 비슷해요. 깨끗하게 세탁한 면 이불에서 날 것 같은 섬유유연제 향이 그대로 납니다. 코를 대고 맡았을 때 느껴지는 정도? 근데 향 좋네요. 당분간 좀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핸드크림. 한번 열어보면 약간 크기감이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ml인데 3만원대 패키지는 튜브 타입이고요. 이런 무광의 결감이고 되게 특이한 택이 붙어있어. 핸드크림은 자주 가방에서 뒹굴다 보니까 벗겨지거나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벗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열어보면 와 이 뚜껑도 무광이네? 아까 전에 안 썼던 손으로 짜보면 향은 이것도 향수랑 비슷한 향이에요. 기존에 향수에 같이 레이어링 가볍게 하실 분들은 이 핸드크림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손에 전체적으로 펴봐볼게요. 약간 쏙 스민다기보다는 약간 손바닥에 잔여감이 남긴 해서 손등용이나 팔목 정도까지 용으로 바르시고 손바닥은 안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 때 그 작은 사이즈의 쇼핑백을 요청하면 같이 동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는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기감이 좀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온통 레이지 썬데이 분위기랑 네,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향수 원브랜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자주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신 하우스가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